mini skirt on, dip my body in glitter. Fat plat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tch off. Mini skirt on, dip my body in glitter. Fat plat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tch off. Two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완성된 채로 인트로를 찍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벚꽃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벚꽃 보러 갈 때 하기 좋은 좀 가벼운 꾸안꾸 메이크업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나온 템들 위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좀 여기에 헤어 액세서리만 달아주면 완전 꾸꾸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고 좀 벚꽃 느낌이 나는 여리여리한 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쁜 모습으로 이런 오프닝을 찍은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많이 대비가 되죠? 그리고 이곳은 지금 저희 어머님 댁이에요. 어머님 댁에 잠깐 촬영을 하러 왔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을 5박 7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엄청 상한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관리를 해가지고 요 정도인데 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이랬거든요? 피부가 엄청 뒤집어진 것까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관리를 꾸준히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양호하지만 막 이런 미세한 잡티 같은 것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싹 며칠 한 1, 2주 정도 좀 관리했다고 피부가 또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됐어요. 이 경계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타기 싫어가지고 골프를 칠 때마다 긴 팔을 입고 쳤어요. 너무 타기가 싫어서. 근데 이 팔이 살짝 걷어져 있는 여기에 요만큼 경계가 남았고 심지어 이 밑에도 조금 탔어요. 좀 많이 탔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일단은 피부가 지금 세안을 하고 난 직후여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기초를 빨리 해줄 겁니다.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올리브영에서 좀 1등을 꾸준히 했던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봤는데 저한테 딱 요 광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항상 테스트를 하고 버리는 게 반이어가지고 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되게 크긴 했는데 얘가 잡티 케어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딱 다녀오자마자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바싹 얘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잡티도 잡티인데 여러분 피부 결 케어가 미쳤어요. 이거 바르면 약간 내가 세수를 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반짝반짝한 그런 피부가 되거든요. 얘가 한 번 써서는 모르고 진짜 꾸준히 사용을 하면 일주일만 사용을 해도 잡티가 좀 옅어지면서 피부 결이 되게 예뻐 보여요. 정말 제가 주변에서도 효과 봤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거짓말처럼 좋은 템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 컸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제가 일부러 피부가 좀 뒤집어지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변화를 보기 위해서 기초 제품들을 일부는 제가 기존에 쓰던 걸 유지를 하고 정말 세럼이랑 크림만 바꿔줬거든요. 크림은 그냥 수분 크림으로 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잡은 제품은 진짜 오랜만이어서 여러분 진짜 그거 아시죠? 이렇게 피부 결만 좋아져도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 내 피부가 아무리 칙칙한 피부였어도 미백 케어를 받은 것처럼 좀 그렇게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딱 바르자마자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게 약간 장미향이 나요. 이 장미향이 정말 뭔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가 비건 제품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얘가 트러블 케어에 애초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한 14년 전인가? 그때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이런 흔적 세럼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요즘에는 입소문이랑 좀 찐으로 사용했던 이 후기들로 알려주는 거는 이런 미세한 잡티들이나 거뭇거뭇한 이런 잡티들이 되게 좋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딱 발랐을 때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데 바르고 나면 흡수가 이렇게 빨리 되면서 내 피부에 좀 촘촘한 수분막을 씌워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원래 제가 좀 끈적거리는 제형의 세럼은 좀 피하는 편인데 얘는 딱 발랐을 때 정말 가벼운데 쫀쫀한 느낌이라서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이렇게 다 흡수된 거 보이죠? 엄청 쫀쫀하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약간 애프터 트러블 케어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제가 썼을 때 트러블 흔적 케어에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 피부 결, 피부 톤의 개선을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베트남 다녀와서 엄청 많이 탔는데도 뭔가 피부 톤 자체는 지금 이렇게 화사해졌잖아요? 근데 막상 다녀왔을 때 진짜 약간 거뭇거뭇한 이런 잡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 피부 결 케어를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트러블을
머리를 좀 짜고 이런 흉터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런 흔적을 좀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 미백 케어가 되는 시술 같은 거 전혀 안 받아봤고 진짜 찐으로 제가 요 세럼으로만 일주일 동안 관리를 한 피부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럼을 마무리해주기 전에 이번 4월에 올리브영 역대급 혜택이랑 올리브영 세일이 이제 만났대요. 이 올리브영 세일은 정말 할 때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사용한 요 잡티 세럼이 트리플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브영 세일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이거는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이번 혜택 놓치면 진짜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꼭 여러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환절기가 되면서 약간 벚꽃 보러 갔다가 피부가 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려요. 이런 거뭇거뭇한 흉터들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약간 트러블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뭐를 안 하고 그냥 이 세럼만 계속 발랐는데 이게 케어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 와, 근데 세럼만 바르고 원래 건조할 법한데 진짜 속광 대박이죠. 해줬으면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으로 보습만 줄게요. 제가 써봤을 때 이런 뭔가 잡티 케어가 되는 제품들이랑 가장 사용하기 좋은 궁합은 이런 수분크림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수분에 충실한 기본 수분크림. 피부 결을 케어를 한번 해줬으니까 겉에 있는 보습을 좀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지금은 메이크업 전이라서 이렇게 꼼꼼하고 좀 얇게 이렇게 섬세하게 바르는데 저는 저녁에는 진짜 이거보다 더 듬뿍 바르거든요. 저녁에는 더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바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렌즈는 비비링 브라운입니다. 이 렌즈가 진짜 제 눈 같은 느낌의 렌즈여서 오늘처럼 이런 벚꽃 느낌의 메이크업 하기에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 메이크업을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메이크업을 옛날에 정말 많이 올렸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 메이크업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저한테 뭔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타 비스무리한 게 와가지고 메이크업 영상을 좀 많이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메이크업 할 때 좀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가 돼도 나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템들로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 써줄 거는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란제리. 이거 처음 받자마자 이렇게 스티커 덕지덕지 붙이고 이 고양이 필름지도 떼기 너무 아까워. 그리고 이 쿠션이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퍼프가 고양이 발바닥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귀여운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용할 때 코 옆부분이나 굴곡진 부분에 사용하기에 너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 귀여움뿐만 아니라 편리함까지 같이 갖춘 느낌? 그리고 이렇게 열면 또 고양이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게 란젤이어서 약간 조금 밝은 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 이게 막 그렇게 촉촉한 쿠션은 아니에요. 어머, 나 피부가 너무 탔네. 나 원래 이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밝지 않았는데? 대박인데? 어쨌든 이 쿠션이 막 엄청 그렇게 촉촉하게 막 표현되고 이런 쿠션은 아니고 딱 발릴 때는 좀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발랐을 때 조금 더 시원해진 느낌이랄까? 이거 여러분 약간 TMI인데 원래 턱 필러를 녹였었거든요. 턱 필러를 녹이고 딱 턱이 예뻤어요. 근데 뭔가 밋밋하다는 생각에 조금 넣었는데 또 지금 폭풍 후회 중이에요. 지금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서울 다녀와가지고 다시 또 녹일 거예요. 제가 이마 필러를 녹였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영상에서 말 안 했구나. 저 이마 필러를 녹였거든요? 이마 필러를 녹이니까 약간 이마랑 같이 올라와 있던 요 코가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데 그래서 요 콧대도 지금 녹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얘만 좀 솟아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내가 봤을 때 이질감이 들더라고,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코가? 많은 분들이 제 볼록한 이마가 예쁘다고 해주셨는데요. 다시 납작한 이마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볼록한 이마가 참 예뻤는데 물론 지금도 볼록한 이마가 예쁘거든요? 근데 이 볼록한 이마에 적응이 돼버리니까 별로 안 볼록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 또 병원에 가서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러다가 그 이마필러를 한 두세 번 정도 맞았거든. 약간 리터치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지금 과해져서 이마필러가 약간 과부하온 것처럼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마필러를 지금 다 녹인 상태인데 이제 약간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만 살짝 메꿔줬어요. 이렇게 쿠션 발라주고 요거를 발라놔줄게요. 그냥 글로스인데 얘가 틴트잖아요. 근데 엄청 촉촉해서 그냥 얹어놨을 때 각질이 더 잘 벗겨지더라고요. 제가 각질이 많은 날에 얘를 바르면 나중에 문질렀을 때 얘가 각질이 진짜 잘 벗겨지더라고. 쉐딩은 제가 맨날 쓰는 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턱 라인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어차피 머리를 내릴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실리프팅 하고 나서 아직 붓기가 이게 완벽하게 잘 안 빠져서 얼굴을 많이 커튼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줄 겁니다. 옆에가 부어 보이지 않게. 코 쉐딩은 약간 이 코 끝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게끔 코가 작아 보이게 해줄 거예요. 음영을 자연스럽게 주고 너무 이 경계를 이어주지 않고 약간 남은 양으로 칠해주는 느낌으로 끝과 눈썹 앞쪽만 이렇게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진한 걸로 코끝에 한번 진하게 해주고 눈앞에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레디쉬 브라운 이걸로 그려줄게요. 제가 지금 눈썹이 탈색을 했다가 이 약간 색깔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한 걸로 하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붉은기가 있는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눈썹은 이렇게 위쪽부터 라인을 잡아서 이런 얇으면서도 좀 완만한 느낌으로 염색하고 나니까 눈썹이 더 없어. 그리고 약간 이거는 TMI이기는 한데 요즘에 제가 새로 생긴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의 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그런 게 너무 요즘에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아기를 낳으면 다 예쁘겠지만 그래도 바램으로는 사실 저를 많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범이를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 피부색은 저를 닮고 얼굴 외형은 성범이를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 여자든 남자든 눈썹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아빠가 일단 눈썹이 많이 연하시고 저희 친척들이 전부 다 눈썹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눈썹 문신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뭐 애기 나오면 그 애기도 눈썹 문신 하면 되지 하는데 그래도 없이 태어나는 것보다는 눈썹을 조금은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바램이지만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메인으로는 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5호 형님 저 녀석 튤립 만들까요? 요거를 쓸 거예요. 이게 뭔가 꽃놀이 갈 때 진짜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꼭 쓰고 싶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름이 코메디야.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오늘은 좀 봄봄한 그런 느낌을 할 거니까 요 컬러. 페리페라는 항상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연한 컬러를 올려도 어쩜 이렇게 발색이 잘 되지? 보통은 이런 연한 컬러는 눈에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발색이 진짜 너무 잘 돼요. 요게 약간 요 중에서 조금 웜한 봄 핑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저는 봄 메이크업 할 때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좀 연하게만 깔아줘도 분위기가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 느낌의 색조들은 이렇게 얹어도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메이크업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살짝 주고 글리터를 하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 음영을 안 주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엄청 브라운은 아니고 딱 뭔가 핑키한 느낌이 도는 브라운이라서 음영 줬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컬러를 조금 더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뒷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리터는 어떤 거 쓸까요? 약간 이런 핑크한 색감이 있는 걸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너무 예쁜데? 약간 빛 비춰서 봐야 예쁜. 이 펄은 좀 촉촉한 느낌이라서 제가 손에 찍어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눈두덩이에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답답하지 않은 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음영 컬러로 아이라인, 눈 꼬리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아이라인은 안 그리려고요. 그냥 이렇게 좀 투명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남은 걸로 애교살까지 애교살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눈두덩이에 올렸던 펄을 브러쉬에 묻혀서 좀 촘촘하게 여기 눈밑 글리터로 얹어줄게요. 진짜 완전 봄이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약간 이런 자개 느낌이 나는 이 화이트 펄. 요거를 묻혀가지고 눈 앞쪽이랑 애교살이랑 눈 두덩이에 포인트를 줄게요. 부분 부분. 이 글리터 발색도 대박이고, 여러분, 이 브러쉬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요게 어모브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엄청 감성적이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세트로 선물을 받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활용도가 너무 좋고, 약간 지금 쓰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라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 같은데, 약간 좀 촉촉하고 단단한 타입이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글리터를 잘 달라붙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브러쉬 너무 좋아. 이렇게 해주고,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줄게요. 원래는 속눈썹 펌을 했었는데 펌이 지금 다 풀려버렸어. 그리고 밀크터치 올데이 픽싱 마스카라 베이스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픽싱 마스카라 베이스라고 돼 있으니까 마스카라가 좀더 오래 가게끔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처지지 않게 도와주는?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써봐가지고 양 조절을 잘해야겠구만. 뭔가 잘 쓰면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도 제가 처음 써보는 걸 가지고 왔는데, 얘가 제가 옛날에 쓰던 아리따움의 픽싱 마스카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내용물도 좀 비슷한 거예요. 섬유질이 좀 얇게 들어가 있는? 제가 또 좋아할 스타일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밀크터치 올데이 롱앤컬 마스카라. 아마 세트로 쓰라고 보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너무 두껍지 않고 섬유질이 되게 얇고 가벼운 느낌의 마스카라라서 지금 사용한 요 마스카라 베이스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박인디? 아무리 속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발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느낌. 너무 예뻐요. 속눈썹 미녀 된 느낌이에요. 이거 완전 합격이다. 너무 예쁘다. 제가 아리따움 픽싱 마스카라를 단종된 지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종된 이후로 제가 약간 그 비슷한 마스카라템들을 정말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나 이거 계속 재구매해서 쓸것 같아. 그 시절에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 속눈썹이 너무 예뻐 보여. 아주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플럼 베일. 여기 약간 핑키한 컬러잖아요. 이걸로 눈 밑을 약간 눈시울이 좀 붉어진 느낌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신상템 핫킷 블러셔. 요거는 제가 이제 콜라보해서 정말 영혼까지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블러셔인데, 요거 둘 중에서도 오늘 어울리는 게 뭘까요? 뭔가 제 생각에는 둘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얘 1호가 완전 봄봄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짜 벚꽃 보러 갈때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발라주겠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깔고, 진짜 너무 귀여워, 컬러가.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스마일 컬러를 이쪽에 발그레하게 넓게 깔아줄게요. 눈이랑 이어서. 이거는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아이 메이크업이랑 톤이 비슷해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귀엽죠? 얘가 진짜 여러분 제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여러 번 덧발라도 막 뭉치거나 이런 제형이 아니어서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바르는 대로 약간 이렇게 레이어링 돼서 발려요. 그래서 스킬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쌓아서 올려줬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바를수록 그라데이션 되고 겹겹이 좀 예쁘게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이게 컬러가 너무 진하게 올라올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 그리고 이 블러셔는 제형을 정말 제가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이 제형 자체가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정말 이 가루날림도 안 보일 정도로 입자가 너무 고운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발랐을 때내 피부에 모공과 요철을 다 메꿔줄 수 있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핫킷 블러셔 소개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좀 연한 베이스 컬러로 얼굴 전체에 파우더 해주듯이도 발라주거든요. 약간 유분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은 클리오 쿠션이 막 유분이 막 많은 느낌은 아니어서 대충만 해주는, 뭔가 피부에 유분기가 많고 피부가 조금 번들거린다 싶을 때 이걸로 베이스를 딱 잡아주면 피부가 엄청 약간 뽀용뽀용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입술을 닦아내줄게요. 벌써 각질이 요만큼 불어나왔어. 요 블러셔에서 요 컬러 있잖아요. 요걸로 입술에 음영을 살짝 줄 거거든요. 이 인중 부분 여기를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입술이 그러면 오버립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내 입술과 약간 이 턱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이 경계선을 좀 이렇게 칠해주면서 브러쉬를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꼬리를 좀 팍팍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 이어주면 오버립이 됩니다. 제가 립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와가지고 어떤 거를 신상으로 보여드려야 되지 하고 고민을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뽑은 거는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바르는 이 전체적인 색조랑 잘 어울리는 것들 위주로 이 쉬폰 틴트로 베이스를 먼저 깔고 둘 중에서 발라줄 건데 이 워터 블러 틴트 이게 좀 핫하니까 얘를 발라줄까요? 근데 얘는 약간 모브 톤이어가지고 일단 얘부터 발라봐 줄게요. 맥의 멀티 잇 오버 오버앤오버 락키드 키스 잉크? 엄청난 매트 립인데 여러분 얘는 진짜 바르자마자 입술에 픽싱이 돼가지고요. 정말 바르고 바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와 제가 이 립을 바르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제가 원래 골프를 치면은 막 이것저것 먹기도 먹고 땀도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립이 그렇게 금방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립 수정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 남아있었어요. 얘로 한 번 더 음영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이거 발라주고 투쿨포스쿨에서 일단 새로 나온 이 플레르 틴트 2호 위시 틀링? 이 컬러 약간 봄봄한 느낌의 웜한 느낌의 이 컬러를 한번 한 겹 얹어줄게요. 얘도 진짜 예쁘더라.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촉촉한 립들이 지속력도 좋게 나와가지고 신기해. 원래 저는 촉촉하면 지속력이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게 너무 좋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제 사심을 조금 담아서 이 투슬래시4의 누레드 요거를 살짝 얹어봐 줄게요. 이렇게 딸깍딸깍 뽑아서 쓰는 형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뭔가 너무 약간 마이너하면서도 좀 어쨌든 이런 류의 립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확실한 취향을 저격할 만한 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립에다가 색감을 얹어주는 정도로 그리고 얘는 엄청 이렇게 끈적한 타입의 립인데 입술에 쫀득 끈적한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촉촉한 류의 립 중에서 제일 광택감이 부드러운 립인 것 같아요. 컵이나 이런 데 당연히 묻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도 되게 예쁜 립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이 5YV의 하이라이터. 이 선라이트 컬러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핑크골드빛이 나는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이 돼서 패키지가 바뀐 건지 아니면 내용물도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하이라이터도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예쁜데? 이게 입자가 진짜 막 엄청 고와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입자가 두껍지도 않거든요. 잔잔한 제형이랑 빛을 내줄 수 있는 제형이 너무 예쁘게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얘는 입체감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이 딱 햇빛에 비쳤을 때 이 펄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코에 바르면 이런 입체감이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볼에 얹으면 이런 반짝반짝한 영롱함이 딱 얹혀지네. 너무 예쁜데요? 햇빛에 비쳤을 때가 대박인데?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 옷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님네 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님 옷을 입었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런 거에다가 화이트나 블랙 스커트 입고 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Mini skirt on, my body in glitter. Pop, pop, 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bitch off.